네, 먼저 스타마스터입니다. 스타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로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천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하반기와 4월 전반기에는 한국 30명을 포함하여 총 2개국에서 31명의 스타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박한길 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승급식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30명의 뉴 스타마스터의 이름을 호명하며 꽃을 전달할 때 힘찬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병래! 백남숙! 유형준! 진샨지! 이혜정! 조정복! 최상순! 임빈숙! 이정아! 박영란 앤 윤인기! 유인차! 문수미! 정윤옥! 홍석보 앤 양금화! 조세연 앤 정종철! 오현주 앤 김광욱! 김화순 앤 송명환! 가선화! 반지영!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하신 모든 스타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유형준, 진샨지, 곽영아 뉴 스타마스터님께 승급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형준 스타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원성명, 회원번호 186347, 회원성명 유형준. 귀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인 스타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 현금 1천만 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 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진샨지 사장님 승급증서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오셨네요. 네, 회원번호 3814217. 회원 성명 진샨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 현금 1천만 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와 네, 함께 사진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시고요. 웃는 표정으로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곽영아 사장님 승급증서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네, 회원번호 1376648, 회원 성명 곽영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현금 1천만 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승급 기념 사진 촬영이 있으시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함께 여러분들 크게 애터미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유형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딸 부잣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누나들이 6명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 엄청나게 기분 좋게 살았던 게 생각납니다. 근데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사랑과 관심이 어느새부턴가 굉장히 압박감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마다 공부도 잘했어야 됐고 운동도 잘했어야 됐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됐습니다. 얼굴과 키는 되는 것 같은데 이 공부와 이런 게 저랑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항상 물어봤습니다. 아들 뭐 하고 다녀?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한 번에 대답할 만한 직업을 저는 한 번도 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던 도중에 저희 누나한테 애터미 정보를 들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나서 그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그날 완벽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강의 속에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도덕적인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말씀 도중에 경제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랑 너무도 상반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들 같이 살다가는 부자도 못 되고 그리고 항상 아껴 쓰면서 살아야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는데 회장님의 말씀 속에 부자는 3년에서 5년 안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어야 되고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5천만 원 벌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용돈 대신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삶은 저런 건데.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끝나자마자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애터미를 전업으로 해서 어머니한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생활비를 드릴 거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준아, 정신 차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뜬구름 잡지 마라. 이상한 데 끌려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삶은 어떠냐고 제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삶이었냐면 저희 작은 시골 마을에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들은 전부 다 그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자리가 나기가 힘든데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네가 공장을 들어가래. 그러면서 공장을 다니면서 집에 농사치가 조금 있으니까 농사를 같이 지면 너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산이 있으니 이건 너한테 유산을 주겠대요. 누나들하고는 벌써 합의가 끝났대. 누나들은 이 유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네가 다 가지라 이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 유산을 받고 편안하게 살까? 그런데 회장님이 강의해 주셨던 균형 잡힌 삶이 저희 어머니가 제시해 줬던 그 삶을 이겨버렸습니다. 저는 그 유산 필요 없으니 저는 애터미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고구마를 심는다고 해서 가서 고구마를 심는데 저희 고구마 밭 옆에 저희 어머니가 추천해 준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리키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엄마가 저기 나 다니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했다고. 저 공장 다녔으면 우리 아들 지금까지 공장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애터미하게 잘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타마스가 되면서 천만 원을 받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좀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애터미가 너무 좋습니다. 애터미에 들어오니까 성공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 파트너 스폰서들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진짜 힘들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교만하고 그래서 많이 성장한 라인이 한 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 애터미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손을 잡아준 우리 스폰서님들 그리고 내가 스폰서님 성공해 드릴 테니까 그 자리만 있어 달라는 제 파트너님들 그리고 제 슬픈 일과 기쁜 일을
자기들 일들과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퍼해주는 애터미에서 만난 영리더스 클럽 멤버들,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제 와이프 조수진, 그리고 아들내미 어깨가 처졌다고 집으로 불러서 장롱 속에 숨겨놓았던 그 쌈짓돈과 어머니 바지 속에서 꺼내준 그 쌈짓돈으로 형준아 당당하게 사업하고 멋있게 살아라 조언해줬던 우리 부모님,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来自各国的爱多美伙伴们，大家好。 세계 각국에서 오신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接触爱多美之前，我是一名全职的家庭主妇。 애터미를 알기 전에 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我很庆幸在2015年3月的时候，通过韩国的妹妹知道了爱多美这个网络超市。 저는 행운스럽게도 2015년 3월에 싱가포르 오픈 직전에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因为我是一名家庭主妇，所以对这个超市非常感兴趣，就到网上搜索了爱多美。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생필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터넷으로부터 애터미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我在网上看到了很多很多关于爱多美的视频资料。 야요,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我越看越喜欢，我连续看了三天三夜。 사흘 밤낮으로 자지 않고 애터미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我对产品产生了兴趣，想很快来体验这个产品，就从韩国订购了6箱的爱多美产品。 제품을 하루빨리 써보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부탁하여 애터미 제품 6박스를 주문하였습니다. 因为这些产品，我用了一天、两天、三天就爱上它了。 이 제품들을 하루 이틀 사흘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我非常确信这些产品，如果我周围的人用上了，也一定和我一样会喜欢上它。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변의 분들도 이 제품을 사랑하리라 믿었습니다. 我像工作一样，从早上九点到晚上五点，拿着爱多美的牙刷牙膏，到陌生市场向陌生人推广爱多美，努力的组织爱多美的消费者。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칫솔 치약을 들고 나가서 보는 사람마다 애터미를 알렸습니다. 一转眼四年多的时间过去了，我现在已经进入了皇家领袖俱乐部，今天也晋升为星光大师。 이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로열 리더스 클럽의 멤버가 되었고 스타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从来没有赚过一分钱的我，通过爱多美。 现在已经拥有了月入3万的稳定的高收入。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저였지만 지금은 월 수입 3천만 원입니다. 更让我高兴的是，我周围的伙伴也和我一起通过爱多美拥有了这份被动收入，改变了生活。 애터미를 알게 되어서 제일 기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분들도 연금성 소득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来自各界的爱多美领袖们，让我们一起携手同行，齐心合力，一起在爱多美成功。加油！加油！加油！ 여러분, 진심 합력, 휴수 동맹, 휴수 동행하여 애터미에서 성공합시다. 아자, 아자, 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행운의 여신 뉴스타 마스터 곽영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음악대학 사범대를 나와서 30년 동안 오케스트라 활동과 아이들 바이올린 가르치는 레슨을 했습니다. 저의 수입은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뼛속까지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터미 제품이 전단지 한 장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싸도 정말 너무 쌌습니다. 저는 너무 제품이 싸서 전달해주는 그분이 미안할까봐 체면 유지라도 시켜주려고 10가지 이상을 그 자리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이 정말 저한테 맞기만 한다면 많은 화장품 값을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제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지 어느 날 저의 건조하고 칙칙하던 피부가 제가 원하는 피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전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애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통장으로 6만 9천 원이라는 돈이 저의 통장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정말 신기해서 어떻게 이 돈이 저한테 돌아왔을까 저는 궁금해져서 지역 원데이 세미나와 세종시에 있는 콜마 비엔에치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는 0.1%라도 나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정말 넘치는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피해가 없고 넘치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에 전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제가 다녔더니 작년 12월 달에 니더스에 입성을 하고 올해 4월 상반기에 이렇게 스타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품위 있게 바이올린을 하시지 무슨 다단계씩이나 하신다고 했던 우리 남편 정말 자면서도 싸우고 우리 두 딸 또 엄마는 매일매일 애터미 정말 애터미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아는 애터미는 나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자리에 성공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터미를 만난 것은 행운이고 운명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기회는 기회를 잡은 사람의 것입니다.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는 애터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승급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